이번에 8번까지 했습니다. 8번. 네, 10번을 찾았다. 10번부터. 아, 9번부터. 자,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이 change는 바꾸다도 있고요. 바뀌다도 있고 변하다 있습니다. 그렇죠? 변했다 이거죠. 언제 변했습니까? when은 때죠. 주어가 동사였을 때 과거니까. 자, go on vacation 하면 휴가 간 거죠. 또는 여행 간 거죠. 어디로요? 아이슬란드로요. 어느 겨울에? 어느 겨울에 아이슬란드로 여행 갔을 때, 그때 모든 게 바뀌었다 그죠. Where, there는 거기에서죠. 어디입니까? 아이슬란드죠. I got a chance. 난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to see the northern light. 뭐 오로라인가 봐. 오로라를 볼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이때 to see부터 끝까지가 앞에는 chance를 꾸며준다. chance는요 기회 있고요. 적으세요. 기회 있고요. 우연 있고요. 가능성 있습니다. 기회, 우연, 가능성. 꼭좀 알아둡시다. 이 단어 chance, 기회, 가능성, 우연 이렇게. 자, 그 오로라 불빛들이 와, amazing 놀라웠다는 거죠. 예. 그리고 I took many pictures. 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사진을 찍다야.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근데죠. 예. 근데 어떤 사진 찍었냐? 오브리 연결했습니다. 그막 춤추는 오로라의 그 불빛들 찍었는데요. 그 불빛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막 춤추는 오로라 불빛들을 많이 찍었다 이거죠. 처음으로 그죠? 요몇년 사이에 처음으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feel이라는 단어는 지각동사입니다. 예,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또는 ing 줄수 있지. 배웠죠? 지각동사. 목적어, ing. 그러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느끼다잖아. 빛이 물리치다, 이기다도 있지만 뛰다, 뛰다. 심장 밖에 이렇게 뛰다. 그래서 빨리, 내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법 문제 조심입니다. 자,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After I came back. After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고 나서 그런대요. After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고 나서 came back 돌아오고 나서 그죠? 예. And I entered a photo contest. 그러니까 포토 콘테스트에 엔터했다는 얘기는 참가했다는 얘기겠죠? 엔터가 뭐 들어가다도 있지만 참가다도 있거든. 예, 참가했습니다. 자, 이 사진 가지고 참가했겠죠, 그죠? 어떤 사진 여기 대시나 휘치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적어놔. 네,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자, I took. 내가 찍은 사진이죠. 해석할 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해줘.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광수 다시 한번. N이 명사입니다. 한글로 쓰면 명사 다음에 주어, 대명사나 명사나 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해줘. 끊고요.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 주어가 동사한 명사.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 I took. 내가 찍은 사진. 우리 셋째 take picture. 아이슬란드에서 내가 찍은 사진 가지고 참가했다고 말이야. 놀랍게도. 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I won first prize. 1등. 이것이, 즉, 1등상 받은 것이, give라는 단어는요, 사형식을 쓰면 누구누구에게, 여기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게 나오면 뒤에, 또 뭔가 나와요. 명사가.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 뭔가를 주다야. gave 보니까 주었다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 이렇게 꾸며주자. Think about myself, my life.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인 거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체를. 뒤에. 아까 여기 툭, 이렇게 꾸며졌었죠? 원래 픽처가 뒤에 있던 건데 앞으로 간 거거든. 여기도 봐. 그대로 앞으로 뒤로 있죠? 여기가.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거 동명사죠. 그죠?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형용사가 만든다. 사진 쓰는 것이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즉,
사진 찍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이거죠. 살짝 올라가서 여기 다시 한번 발표 치고요. 네.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make라는 단어는요, 목적어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사진 찍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는 사진 찍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즉, 나는 사진 찍을 때 가장 행복하다 거죠. 됐습니까? 갑자기 아, want는 여주 투부정사 봤습니다. wanted 과거죠? 괜찮은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콤마 찍고 쏘는 그래서 나는 start to learn 배우기 시작했대. start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요, 동명사가 나와도 됩니다. 예, 더 많이 뭐에 대해서? 사진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대. 자, 몇 년 지났습니다. 트라이언 에러는 별표치고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를 몇 년 겪고 나서죠. 난 나아졌겠죠. get 다음에 형용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로는 더 좋은 거죠. 더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begin의 과거죠. to do some part-time work. 아, 시간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part-time. 뭐로서? 포토그래퍼로서. 사진작가로서. 그죠. 네, 5번까지 하겠습니다. 네, 5번까지. 두 번째 본문에 5번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